불딱 켜고 금방 침대 탁 걸터 앉고 고개 팍 숙이고 그러고 한숨을 팍 쉬었지. 그냥 눈물이 탁 나오더라고. 그때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거든. 좋네요. 출근 시간에 방송 보니 존노 키키키에. 출근하니? 7시에? 일터가 좀 먼 곳에 있나 보다. 아니면 일용직 노동을 하니? 산업 역군이로구나. 열심히 일하길 바란다. 왜? 일용직 노동을 하냐고 물어본 이 시간이 원래 그때가 피크라서. 왜? 비하 안 했는데? 아니 뭐 하면 자꾸 몰아가려고 그래. 일용직 이 시간에 일 나가니까 일용직 노동하냐고 물어본 거지. 비하를 하지 않았잖아. 이게 왜 비하야? 이제 이게 비하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그냥 괜히 한번 막 몰아가 보려고 막 뭐만 해도 이런 애들이야. 괜히 밥상머리 앞에서 아침에 식구들끼리 밥 먹고 있는데 아빠가 자기야 어우 좀 국이 좀 짠데 그럼 옆에서 엄마 이 지랄한 애들이야. 그냥 나가 뒤져 그냥. 코코카카 코트 노가다 해봤잖아. 알지? 노가다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었지. 그때 집세 낼 돈이랑 이런 것들이 다 없더라고. 나는 그냥 누군가가 내줄 줄 알았는데 세상이 상막하더라. 나는 우리 외가 쪽에서 엄마는 식구들이 가까운 데 살았는데 뭔가 들여다 봐줄 줄도 알았고 뭐 이렇게 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막 챙겨줄 줄 알았어. 엄마가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 내가 어머니 안 계실 때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6개월 8개월이 흘렀는데 한 2, 3개월 차 되니까 쫓겨날 뻔했거든. 내가 그 집에서 전기세랑 통신비랑 뭐랑 해서 엄청 밀린 거야. 나는 엄마가 빨리 그래도 돌아올 줄 알고 그냥 그랬었는데 사실 내가 철이 없었어. 그냥 뒤에 뭔가 대책이란 게 있이 살았어야 되는데 21살 땐가 기었을 거야. JYP 다니고 그럴 때 그때 엄마랑 떨어져 있었지. 그랬는데 와... 일주일 내에 내야 돼. 한 60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돈 달라고 하기도 좀 빌릴 사람도 없고 누나한테 연락해보니까 누나도 네가 마련해야지 어쩌냐 하면서 그냥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때 서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음성 그 토크온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었어. 팀보이스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정말 그런 애들 있잖아. 일 없고 이런 애들 소외된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친구가 한 명인데 동갑인데 거기다가 우리 동네랑 엄청 가까워. 한 300m 거리여가지고 걔랑 만나가지고 같이 인력사무소를 첫 출근을 했지. 가니까는 술 냄새, 담배 냄새, 호래비 냄새, 별의 별 냄새를 풍기면서 그 계단으로 2층까지 딱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 또래 수많은 성인 남자들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젊으면은 잘 써준다 그래가지고 판교 아파트 건설 현장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끌려갔지. 작업화 신고 각반 차고 뭐하고 아침에 무슨 뭐라고 하면은 구호 외치고 기본 무슨 저 PT 체조 같은 걸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지. 먼지랑 이런 것도 다 마셔가면서 정말. 나중에는 시멘트 독이 올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피부에 뭐가 울긋불긋 올라가가지고 딱 긁으면 피가 났어 막. 아 거기서 이제 인생의 쓴맛을 처음 알았지. 야 돈 벌기 이렇게 어려웠구나.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언제는 이제 대학 쪽을 갔었어.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학교 부근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면은 그 대학교 부근에 있는 그 한밭집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 하다가 잠깐 쉬고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이동을 하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내 또래의 남녀 애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라고 나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데이트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후줄근하게 옷 입고 여기다가 막 진짜 시멘트도 올라가지고 여기 막 불긋불긋하고 그냥 얼굴에는 그냥 먼지 막 이렇게 쌓여있고 옷도 그지같이 입고 진짜 그러고 아저씨들이랑 같이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모를 거야.
그 남들은 다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 그때 또 땡볕이 여름이어가지고 엄청 더웠어. 그래가지고 그 땡볕이 더 나를 옥죄는 것 같았고 나를 더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었지. 그때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그때 그 삶의 무게가 좀 컸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5만 5천 원을 받아. 6만 원인데 5천 원은 이제 소개비로 떼지고 5만 5천 원을 이제 받는 거지. 6만 원 돈인데 그거 벌어 와가지고 집에 딱 처음 오자마자 그냥 작업화 벗고 그러고 딱불딱 켜고 금방 침대 탁 걸터앉고 고개 팍 숙이고 그러고 한숨을 팍 쉬었지. 그냥 눈물이 탁 나오더라고. 그때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거든. 너무 고독했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들여다봐준 사람들도 없고 엄마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진짜 1km도 안 걸리는 그 거리에 다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러 와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걸다 알게 됐지. 우리 외가 쪽의 관계들이 어떤지. 힘들었어. 아무튼 존나 힘들었어. 그 생각은 노가다 썰을 끝한 2주간을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낼거 내고 그러고 노가다 관두고 그 친구랑도 쌩 까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노래방에서 이제 내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는 그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랑 이제 지인들이랑 이제 노래방 가서 이제 놀고 노래 딱 녹음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올리는 거 허락 예 아니오가 있더라고. 그냥 예 하고 하니까는 뭐 핸드폰 번호로 적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적고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한달 후인가 금영 거기에서 연락이 온가 TJ 아니 TJ다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했던 곡이 인기곡이 돼가지고 올라갔다. 동대문에 어디 두타 앞으로 나와서 왕중왕전을 치르고 월말 결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장 잘한 사람한테 200만 원의 상금이 있다. 참여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냥 그때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 인터넷에다가 내 동영상 찍어가지고 아주 200만 원 땄지. 그 얘기도 한번 썰 풀면은 1시간 걸려. 그 얘기 많이 들었지? 내 팬들 많이 들었을 거야, 얘기는. 그래가지고 그때 참잘 풀렸었어. 갑자기 막 혼자 있고 그래고 외롭고 그랬었는데도 아는 형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JYP 거기에도 이제 뽑히게 됐고 집에서 막 동영상 찍어갖고 막 올리고 그랬었지. 그때 유시시라 그랬어? 지금 유시시라고 안 하잖아. 유튜브라고 그러지. 무슨 영상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때는 유시시라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뭐 일반인 윤태훈으로 막 활동 많이 했었지. 인터넷상에서 노래해서 올리고 이런 걸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손준혁 형이랑도 알게 되고 그 지금 M2M 그 형님이랑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었고 그랬었지. 그 얘기도 아마 올라갈 거야, 유튜브에. 정진우 형님. 근데 나는 좀 샤워할 때 가끔씩 그런 걸 느껴. 아, 옛날 생각해보면은 씻는 게 진짜 좀 힘들었었거든. 아버지가 집안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게 전라북도 익산으로 느닷없이 목포에서 이사가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감으려 그러는데 한겨울인데도 씨, 존나 차가운 물로 얼음장 같은 그 물로 머리 감아봤어? 머리가 띵해. 기름 보일러에다 기름도 안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혼자 집 보고 있으면서 한달 동안 겨울방학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생각하다가 지금 내가 따뜻한 물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40평 되는 이 집에서 내가 그 따뜻한 물촥 맞으면서 이렇게 내가 씻고 있으니까 그게 엄청 행복하더라고. 그냥 고생 많이 했어. 나 고생했을 때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너무 많은 걸 누렸지만 그렇다고 내가 존나 부자는 아닌데 그때 생각하면은 그렇지. 따뜻한 집이 있고 에어컨 틀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삭 토스트를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어디 가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간에 뭐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노래 좀 하고 입하고 좀 터는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주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제약가림하면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네. 야, 야무지네. 저 치즈, 체다 치즈, 슬라이스 햄, 계란 후라이, 그리고 청이가 준 딸기잼. 딸기청?
야 진짜 이번 거 정말 예술로다가 했다. 야 내가 어제 해준 거가 더 맛있었구나. 어젠 내가 해줬거든 라이프. 제대로 배웠네. 와 이거는 집에다가 토스트 이제 샀거든.